있는데 그냥 친구인데 같이 있는데 놀러 왔다.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럼 뭘 사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어디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저요, 저요. 뭐요? 저 있어요. 누구랑요? 여기 앞에 분이요. 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 여기 빨간색? 네네, 빨간색. 좀. 저기요, 혹시 그럼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 그냥. 저요? 네. 친한 오빠 동생 사이죠. 친한 오빠 동생인데 혹시 여성분, 그 이분 공연, 이분 보시려고 지금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사시는 데 어디예요? 뭐라고요? 서울. 서울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 사시는데 이 사람 보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혹시 이렇게 주말에요. 서울에서요. 사귀지도 않는 남자를 보려고 이렇게 부산까지 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일입니까? 아니, 이거 적어도 약간 썸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니, 근데 왜 니보다 뭐 니가 가요? 저요? 한번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노래요? 그러면은 제 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노래를 지금 부른다고? 친구 아닌가요? 아니, 너무 좋은데 네. 사람의 표정이 공연장에 네가 이벤트 하는데 이 새끼야 약간 이런 표정인데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자 그럼 제가 잠깐 밑밥을 깔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이분이 신인가수 황인우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에 앨범이 나왔어요. 네네. 대박이죠. 그럼 박수 한번 더 쳐주셔야 돼요. 이야 고맙습니다. 네. 제목이 취하고 싶다요. 뭐라고? 다시 한번 취하고 싶다 뭐라고요? 취하고 싶다. 자 취하고 싶다 뭡니까? 술 먹으면서 여자 포신하고 만든 노래입니다. 네,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앨범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저희가 어떤 홍보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단지 해운대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버스킹 봐주신 분들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의 힘만으로 일주일 동안 실시간 그 멜론 있죠. 멜론의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무려 5번이 됐어요. 오, 진짜 5번 네. 넘게 됐어요. 아, 5번 넘게 됐어요? 5번도 넘게 됐고 네. 그리고 멜론 좋아요 숫자가 벌써 2,100개예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를 지금 설명을 하고 한번 부르신다는데 그 노래를 이분한테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그 노래를 이분한테 부르는 이유요? 네. 너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나는 모른 척 해야지 여기서. 아, 그런가요? 네가 말해야 멋있지, 내가 밑밥을 깔고. 이 노래를 이제 저희가 가사 작사 작곡을 같이 했는데요. 이제 이 노래는 썸녀에게 이제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썸녀분이, 앞에 계신 썸녀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술을 먹고 뭐야 그 두 번 그분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썸녀와 술을 먹고 있다가 그분에게 너무 반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렇죠. 죄송한데 괜찮으신가요?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네, 합시다. 제가 갈까요? 우와! 야, 존나 멋있어! 그거 내 건데? 죄송한데, 아저씨, 거기 꺼지세요. 네.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그거 먹는 아저씨 좀 꺼져주세요. 네, 좀 꺼지세요. 네, 거기서 지금 가운데 계시면은. 꺼지시면 안 되고 저거 쳐주셔야 돼요. 네, 저거 쳐줘야 돼요. 쳐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저희는 되게 다채로운 공연이에요. 공연 중에 먹방도 하는 새끼가 있고요. 이 새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 오늘 정말 개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재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떨리네요. 취하고 싶다 멜론에서 하트 표시 누르면 좋아요 숫자도 올라가고. 죄송한데 네. 제가 반지를 잠깐 바꿔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황인우 프로포즈 하는 중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반지 바꿔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또 어그로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이거 예정이 없던 거라서 취하고 싶다라는 노래의 가사가 정말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으니까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부른 이래 중에 제일 떨려요. 처음처럼
좋았던 그날 참 이슬같던 너 대장부처럼은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안주니까 술잔에 담긴 너의 눈빛을 보면 한 잔 두 잔 부딪히는 네 술잔에 취한다는 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의 모든 순간에 지나는 술잔에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네 앞에 그 술잔에 너의 귀가 생각을 나오니 집에 가기 싫다 끝까지 할 생각 없어요? 끝까지요? 취하고 싶다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이 나눈 술잔은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여기서 노래가 끝나면 네네. 너무 아쉬우니까 네. 당신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왜 불러보는지 내가 많이 좋아해 내가 많이 좋아해 장난이었어? 나도 많이 좋아해